아, 그래, 진짜라니까. 뉴스입니다.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된 저작권법 폐지가 결국 통과되었습니다. 이에 수많은 창작자들이 데모에 나섰고, 일부 지역에서는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. 또 미국의 거대 기업 디즈니사가 직원 구조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. 아니, 제 그림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. 그리고 왜또 허락도 없이 수정하셨어요? 아니, 인지 씨. 작년이면 몰라도 올해는 상관이 없다니까. 저작권법이 없어졌잖아. 허락 없이 사용해도 돼요. 전 저작권법이 없어지면 빌어먹을 비극일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이것 보세요. 포밀이잖아요. 오해이시 한 가지만 더요. 혹시 저를 저작커로 보게 되나요?